인간이 화석연료를 쓰면서부터 지구는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화 이후 무려 1.09도나 상승한 지구온도. 과학자들은 지구온도가 1.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우리는 극심한 재앙을 겪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는 이 현상, 지구온난화라고 배워왔죠? 자, 그런데 지구온난화라는 단어 자체가 빌런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지구온난화를 지구가열이라고 해야 하는 이유, 핵심만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2018년 영국 가디언지 기사를 볼까요? 영국 기상청 과학자들이 지구가열로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글로벌 워밍, 지구온난화라는 단어 때문에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워밍, 따뜻해진다는 뜻이죠? 따뜻하다. 지구가 따뜻한 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구는 따뜻해지고 있는 게 아니라 46억 년간 겪어보지 못한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적극 나섰어요. 글로벌 워밍 대신 글로벌 히팅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지난해 옥스포드 사전에도 등재됐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글로벌 히팅. 아직 우리나라도 지구가열이라는 단어는 잘 쓰고 있지 않네요. 포털 기사 제목에서 찾긴 힘듭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사바나는 지구온난화 대신 지구가열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오늘의 기후사전, 지구가열 기억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한번 쓱 눌러주고 가요. 사바나!